상황이었어. 저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저 발정이 온 거예요. 지키는 거예요. 저기 발정이 와서 저 앞에 하나 지키고 있고. 이게 아, 발정이라는 게 막. 앉는 발정이 한번 입어보세요. 그래서 밀지 마라. 딱 지키는 거예요. 참, 걔도 그 인연을 알아요. 아. 어? 자, 얘는 얘가 지킨다고. 저 안에 있는 모견이 지금 발정기가 됐는데, 아직 발정은 안 왔어요. 근데 걔들은 미리 사흘 전부터 알아요. 그래서 미리 집을 지키고 다른 수컷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기 지금 황새끼리는 황새끼리 그러고, 저 제구하고 블랙타는 색깔이 좀 비슷하거든. 그 끼리, 눈에 맞는 게 끼리 가가지고 며칠씩 밥을 굶어가며 기다리고 지켜요. 네, 그리고 얘 토종들은 좋은 점이 이렇게 여러 마리 지금 풀어놨는데 함부로 싸우진 않지만 한번 붙으면은 이제 1년, 저쪽에 가면 이제 1년 된 것들은 철이 없으니까 붙어요. 그걸 볼 수 있지만은 되게 조용해요. 이렇게 많이 길러도. 그러니까 정문에 있는 애는 집을 지키고 딴 것들은 지가 관할이 아니라 참어. 얘 지 한 개를 굶어요. 저가 새끼를 낳는데 얘가 그 뒤에 지나가니까 못 들어오게. 새끼를. 이쪽에 새끼를 뱄어요. 날라 그래.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신경을 쓰고 이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. 너 새끼 낳은 것 같다. 저 보니까. 오늘 낳나 보다. 오, 새끼를 잡고. 새끼를 날리느라고 짖는 거야. 새끼 낳았다. 못, 저것도 못 들어오게. 귀엽네. 좀 풀어줘. 요리야 지금 며칠 된 겁니까? 아이고, 이제 어제 아침에 낳지, 뭐 지금 어제 난 거 지금 보니까. 깔끔한, 나무 막 핥아 주거든?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낳지. 새끼 낳아서 어디 안 가지? 딱 찍히잖아요, 딱. 딱 아. 영리야, 뒤로 좀 물고 내리죠. 새끼도 죽고 그러고. 기가 정돈 다 해서 청소 싹 하고 싹 끌어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런 새끼보다 새끼를 다 이놈 새끼 놀려고 풀어놨다 제가 싸까워 못 풀었는데 이제 풀어줘야 되겠네. 새끼 한 몇 마리 한 네 마리 된 것 같은데요? 여섯 마리. 어이구 많이 났네.